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삶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삶. 삶은 계란이다. 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말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어렸을 적이 문장을 되뇌이면서 사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수한 알을 깨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산다는 것은 무언가를 부수고 나와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삶이란 하나의 계란입니다.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2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1층을 거쳐야 하듯이 산다는 것은 많은 계란을 깨고 올라가야 합니다. 계란을 깨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깨지 않으면 먹기 전에 상하겠지요. 물론 운이 좋으면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고 닭을 먹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삶은 계란이다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껍데기를 잘 벗겨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계란이 완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소량의 소금도 필요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과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고 나갑니다. 삶은 끓고 있는 냄비 속에 한 마리 개구리가 아닐까요? 3. 삶은 계란이다. 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네, 오늘은 삶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